학칙 개정 같은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놓고 경북대 본관과 교수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합의 절차를 무시한 보직 교수 4명의 해임을 촉구한 반면 총장은 의결권을 주는 건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본부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이것이 다 파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해임 권고안을 내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은 거죠. 고등교육법은 학칙의 위에 있는 상위법이고 대학의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상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 민자 기숙사 신축 문제도 반년 넘게 업자들에게 끌려다니다 교육부 압박으로 원한 대로 짓기로 했지만 학생들의 오해와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 수사나 감사로 드러난 교직원 비리 사건 금액도 9억 원이 넘어 국공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김상동 총장 체제 출범 이후 2년 동안 구체적인 중장기 발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요 현안에 유기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입니다. 학교가 갈피를 못 잡는 사이 학생 2,200여 명이 지난 5년 동안 중도에 떠났는데 교수회는 다음 달 구성원들을 상대로 현 총장 중간평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대가 옛 위상을 회복하려면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TV 정서옥입니다.